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는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술래.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봐봐 인생 사나. 내장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서로가 좋은 점을 같이 가고 상생 상생 정직한 사람들이 잘 나서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2년 만에 아주 대규모로 대통령 취임식이 펼쳐졌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됐죠. 문 네. 대통령이 네. 문 전 대통령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만날까? 아. 그걸 나는 봤는데 그 장면을 놓쳐버렸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부부를 배웅을 할 때 네. 어떻게 배웅을 하는가? 아. 저는 주로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높거든요. 아. 네네네. 행동거지를 보면 네. 그 자연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니까. 아. 네. 그런데 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 깊이 고개를 숙이고 네네 맞습니다.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죠. 김성애 소장님은 취임식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습니까? 주먹 인사하는 장면을 저는 꼽겠습니다. 아 시민들과의 아, 인사 장면. 처음에 보통의 경우에 이제 가운데까지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네. 그 국회 정문에서 내려서 180m 되는 길을 이제 도보로 이동하면서 나와 있는 시민들하고 일일이 주먹 인사를 하는 네.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분이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격이 없이 대화하는 걸 되게 즐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면모를 좀 유감 없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도 네. 우리 국민들과 이렇게 격이 없이 소통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용산시대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대가 되는지 우려가 되는지 아 당연히 기대해야죠. 지금까지 그 정상 국가의 궤도를 벗어난 지 한두 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번에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면 또 괜찮아요. 편법과 꼼수를 썼단 말이에요. 위장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회기 쪼개기라는 걸 또 두 번째 써먹었습니다. 네. 제가 공수처법 통과할 때 한 차례 파동을 일으키고 네. 이번에 또 썼단 말이에요.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승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수의 폭정으로 나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반지승이에요. 편 가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적절한 표현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당연히 기대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이 문 대통령 정부의 그 실정 부분을 네. 반면교사로만 삼으면 윤 대통령은 뭐 보수우파 자유우파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절대 실패할 정권은 아니다. 다만 그러지 못하고 같은 길로 가면 똑같이 내로남불하고 똑같이 후한무치하게 나간다면 네. 이건 반드시 진실을 밝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강요 그 인선에 있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잖아요. 예. 문 대통령 때 이 장관 30명 넘게 34명이나 되게 그냥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 조각부터 임명을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네. 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이라도 해야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전 뭐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일단 대통령 비서실에만 해도 검사가 6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인사를 검증하고 인사를 추천하고 나중에 검증하는 모든 단계들이 다 검사들만 이루어져 있는 점이 하나고요. 서울대를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널리 인재를 고로 이제 좋은 인재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쓰겠다로 좀 범위가 좁아져 있어서 서울대 남성 이렇게 됐는데다가 이번에 차관 인사한 것도 보니까 전체 차관 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런 정도 구성을 놓고 보면 그냥 관료들이 하던 대로 관료들이 하는 정도의 5년을 유지하실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크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까? 국정 운영은 이제 잘할 것이다라는 국정 운영 전망 52.2%로 나타났고요.
부정적인 전망 41.8%였는데 한 10%포인트가량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높긴 합니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이맘때쯤에 국정수행 전망이 대략 뭐 70% 80% 나타났었는데 네. 네. 그거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기저효과 때문에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아. 조금만 더 잘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예,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또 국정 동력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감이 좀 낮게 시작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아직도 대선 후유증으로 국민 자체가 완전 편에 갈려가 있는데 가령 문 대통령이 퇴임 때까지 40%가 넘는 이 평균치입니다. 국정 지지도를 안고 퇴임한다는 것은요. 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네. 그만큼 편이 갈려갔다는 얘기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극복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 통합이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들 합니다. 이 사회통합을 한다, 사회통합을 한다 이런. 아, 너무 어려워요. 그 사회통합을 제일 먼저 깨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바로 정치하는 사람이 예의 주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회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통합을 한다는 게 마침 쉽지 않아요. 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처럼 아침마다 야당 중요 인사들을 불러서 같이 토스트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어느 대통령 때부터는 이렇게 소통을 하고 힘들더라도 네. 소통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바로 직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2% 겨우 받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80%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잘해봐라 라고 처음에 박수 쳐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에 좀 박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탓도 있고 제가 생각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인사 문제가 역시나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니까 법무장관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여가부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성 이제 배제한 그런 점 등이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좀 멀리서 지켜보게 만드는 중이긴 한데 전 지방선거가 네. 끝나고 나서 좀 잘 인선을 하면 네. 또 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은 이 새로운 정부에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공정한 사회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라면 하나를 사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좀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부동산 문제도 저번 정부 때 많이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불법은 저지르지 않으신 분들을 의견 다 잘 조율하셔서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공약한 거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공약 말한 거 잘 지키시고 뒤통수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40만 원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쪽박스냐 연령 낮추는 그게 가장 공약도 부동산 공약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대통령에게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 굉장히 다양한데 공약을 좀 시켜달라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공약도 공약이지만 사실 이 한 줄 공약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뭐 주식 양도세 폐지 안 하기로 했죠. 여성가족부도 아직 못 없애고 네. 있죠. 이제 이런 공약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좀 지금으로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안 지킬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걸 만들 때는 청년 보좌역이라고 불렀던 20, 30대 좀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층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만들어냈던 공약인데요. 네. 아, 공통점은 이분들은 예산을 다루거나 국정 운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전문가 손에 넘어가서 이게 좀 통과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 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공약은 왜 실천 못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시는 과정을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대통령 세 분이 일으킨 국가 채무, 이 국가 부채가 아닙니다. 올해 말 1070조에서 1075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엄청난 거예요. 이 GDP 50%를 넘는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네. 쓸 돈이 없어요. 국간이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국가 터가 지금 없으실 판이에요. 그런데 예, 예. 당장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이행해야 될 돈이 5년에 209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워낙 조조조조 그래서 이게 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국간이 비었다. 지금 이제 장관 7명밖에 임명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본인 입으로 실토했는데 네. 장관 하라는 얘기 듣고 그날 원서 제출했는데 다음날 리스트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시작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이게 기간 꽤 길었거든요. 네. 그럼 사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옛날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고 하다못해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 네. 선거운동 기간이 다 본인들은 내가 될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 찾아서 준비를 해놓고 최소한 3배수 정도는 줄여서 3명으로부터 받고 그중에서 검증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하루 검증해서 내밀어 놓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게 인준해주기 민망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네요. 네. 네. 대표님, 윤석열 내각 네. 인선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그 평가는 긍정적인 답변이 43.6%였고요. 네. 부정적인 이제 응답이 45.3%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개별적으로 이제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긍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가 한 14%포인트 가량 높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았는데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부정적인 평가가 한 60% 이상 상회를 해야 낙마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여론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네. 부정적인 평가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낙마자가 지금 한 분밖에 안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상황은 아니군요. 네. 네. 제가 꼭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난 앞으로 장관을 참모를 하겠다 이랬는데 예. 과거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모였어요. 장관은 그냥 지금 노무자야, 근로자야 이게. 예. 아, 수석이 시키는 예. 대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하고 그 집무실까지 다 옮기면서 나는 장관을 이제 앞으로 참모를 쓸 거야.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이번에 그 어떤 장관을 임명을 할까 봤어요. 그리고 네.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당선자 직접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후보자를. 네. 제가 과거 이 정치 평론을 해오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분이 직접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네. 문제예요. 저희가 어마어마한 초대 가수를 모셨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색을 가진 분이에요.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문 전 대통령에게 노래합니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윤 대통령에게도 자신의 본업보다 더 열심히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노래방을 한 5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노래방 노래는 진짜 전원책 변호사님이 제가 뵌 이 최고입니다. 맞죠?